멈췄어. 신호등은 바뀌어. 나의 눈 계속 들어. 너 위에 moving on. 귀엽게 머물러. 그래서 안 바뀌어. 시야는 좁아져. 눈 좀 더, 이해는 돼. 그 당시에 다 그랬다는 걸. 근데 너 왜 그걸 이제 들어야 하는 걸. You think you're right. Nobody's right. 오직 이건.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제발 놔줘. 매일 똑같은 말 지겹지도 않아. 알고 보니 말한 기억도 안 나는 건. 찬이의 방 에피소드 54 형과의 환영합니다. 와, 되게 오랜만에 오는 느낌이다. 와, hey, 아니 여기 연습실 불이 너무 별로예요. 별로는 아니고 그냥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 Anyway,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Hello, hello, hello. 까까까. It's too dark? I like it dark. 아, 조금 올릴게요. 됐다. Hello everyone. Hi, hi. Hello. 안녕하세요. Hello. Better. Yay, thank you. Wow, 지금 정말 많은 댓글들이 뜨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많이 보고 싶었당.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음흠, 음흠, 아니, 아니, 거, 네. How are you? I'm good. I'm actually pretty good. How are you guys? Generation O.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안 돼! 네. Okay. I've been great. How have you guys been? 음흠, I'm in school. Oh no! 찬이 왜 패딩 입고 있어? 추워? 사실 방금 들어와서 벗는 걸 까먹었어요. 근데 이따가 아마 벗을 거예요. Been sad lately. No! What's wrong? Don't be sad. 찬이 is bald? No. Blink. I blank. Blank? I blinked? Wow, yeah, I blinked. 배고파! 저도 배고파요. 저도 많이 배고픕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아마 밥을 먹겠죠? 그죠? 저녁밥 꼭 챙겨 먹고요. 뭔가 이렇게 찬이 방 한 달 만에 하는 게 조금 모르겠어요. 약간 너무 텀이 긴가 싶은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아쉬운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이게 한 달 만에 오니까 약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약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 저희가 최근에 저희 District 9 Unlock Tour 미국에서 했던 US 투어도 방금 끝나고 저희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우선 그게 제일 컸지. 그거 하고 근데 확실히 이번 US 투어 하면서 느꼈던 게 너무 우리 스테이한테 정말 많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진짜로 because 저 물론 무대 위에서도 말했겠지만
약간 I probably said it on stage, but 약간 우리 스테이가 어디서 와든 어디서 왔든 나이가 어떻게 되든 진짜 어떤 사람이어도 그냥 저희 콘서트 와서 그냥 마음 편하게 놀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스테이도 같이 노래 부르면서 같이 노는 그 모습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늘 항상 느끼는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더 말하고 싶었어요. 약간 제일 기억나는 게 있다면 아 그리고 아 조금 너무 아쉬웠던 게 I was a bit sick. 중간에 잠깐 뭐지? 잠깐 아팠는데 근데 다행히 제가 빨리 회복하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다행이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 아마 봤겠지만 저희 스리라차 인스타그램으로도 또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Yes, we did work on some stuff. 뭔지는 못 알려주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도 되게 재밌게 하고 와서 좋은 경험들을 하고 왔습니다. Yeah, I'm feeling better. Yes, I'm feeling fantastic. I'm feeling so good. Gone days. 뭘 했죠? 뭘 작업했죠? 말할 수 없죠. 네, 3라차 world domination. 음. You're happy, we're happy too. Stay is happy, I'm happy too. It's a two-way thing. 찬이 비니 벗어요. 안 돼요. 저 비니 지금 벗으면 안 돼요. 지금 머리가 약간 너무 이제 너무 곱슬거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보여줄 텐데 지금 너무 너무 장난 아니어서 오늘은 비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If you're happy and you know,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Anyway, 자 저희는 원래 했던 것처럼 찬이 방을 이제 할 건데요. 오늘도 스테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음악 감상 시간도 들으면서 서서 추천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를 위한 오늘 첫 번째 곡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어디 갔어? No.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자. 아무튼 저도 매우 매우 설레고 있어요. 미국 가서 뭐 했냐? 미국 가서 우선 언럭 투어도 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음식들을 먹었고요. 사실 조금 살 좀 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빼야 되고 아 운동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 진짜 열심히는 아닌데 할 수 있을 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우선 네 살 좀 뺄게요. 네, 근데 yes, 아무튼 네 운동도 하고 I've just realized I'm very very vascular. 정말 핏 약간 공연하면서도 느껴졌는데 저도 이제 막 엄청 땀 흘리면서 열 오르면서 하면은 저 여기 이마에 핏줄 생기거든요. 근데 이번 콘서트 하면서도 계속 핏줄이 생기더라고요. I don't know what's the reason. Probably 아빠 닮아서 maybe. I don't know. 아무튼 오늘의 첫 번째 곡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Let's go. 세뇨리타 Are you ready? 원해 바로 지금 날 불러줄게 너를 쫓아 어디든지 뛰어드는 것처럼 10월 받은지 너로서 미안해 불길 타는 대낮에 Holiday
와우. 사실 저희가 미국에 있었을 때 우리 카드 선배님들이 컴백을 했는데요. 컴백하자마자 제가 바로 바로 찾아 들었어요. 바로. 근데 이번 앨범을 다 들었는데 제가 또 원픽한 곡이 따로 있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 진짜 그냥 저절로 몸에서 진짜 에너지가 폭발하는 노래거든요. So this next song 제가 들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들어야 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진짜 꼭 추천하고 싶은 노래예요. 진짜 이 노래 통해서 진짜 카드 선배님은 진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듣겠습니다. Let's go. 진짜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은 듣는 것 같아요. It's like my exercise song. 뭔가 이 노래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요, I feel like I can join the committee, if you know what I mean. 아무튼 우리 카드 선배님들의 Red Moon 그리고 Inferno 들어봤습니다. Yeah. 근데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런 엄청 세고 약간 빵 터지는 그런 노래 곡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노래 추천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Yeah!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노래는 우리 스테이한테 추천을 받아서 들어보려 하는데요. Is there a song that you guys wanna listen to? 스테이가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아, 오, 오랜만에 스키즈 노래 가자. 오케이. 우리 스테이가 그렇게 원한다면, 아 제가 또 우리 스테이가 스테이가 남긴 글을 하나 봤거든요. 그게 뭐였지? 아 맞다. 그 노래방 가서 미로를 불렀던 이제 스테이가 있었는데요. 그 창비 랩파트죠. 독 아 이거 저도 못해요. 근데 스테이가 그 노래방 가서 미로를 부를 때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내고 그 쾌감을 느끼고 저절로 그 다음으로 나오는 Stray Kids 우 해서 그 만족감을 느꼈다는 그 글을 봤는데 그거 보는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스테이 그 우리 스테이한테도 칭찬하고 싶은 말 드리고 싶었었고 그리고 뭔가 와 노래방에서도 Stray Kids 노래를 부르구나 하는 또 생각이 들어서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아무튼 우리 세이 창빈이 랩 해낼 수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저도 아직 사실 잘 못해요. 어디 한번 깔아 몰라는 장르 못하겠어. 아무튼 그러면 오랜만에 스트레이키즈 노래를 들어보려 하는데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Is there a song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오, 오케이. 스테이가 추천한 노래를 바로 찾았습니다. 이 노래 들어야지. 잠시만요. 찾는 중스. 어디 있어? 잠깐만요. 여기 있다. 오케이. 스테이가 추천한 다음 노래 들어보시죠. 부스터라는 노래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생각보다 스케일도 되게 크고 되게 뭔가 그 마음속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나오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아서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Yeah. 저희가 US 미국 가서 그리고 또 LA에서 저희가 또 유니버스 스튜디오 갔다 왔잖아요. 와우! 저희가 또 정말 재밌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약간 팀파크, 되게 큰 팀파크 간 건 처음이거든요. 약간 해외에서라 해야 되나? 근데 뭔가 사실 약간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가서 너무 많은 것들을 봐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가서 해리포터도 보고 트랜스포도 보고 드래곤길드리도 보고 막 그런 되게 여러가지 되게 많이 봐서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와 민년대도 보고 너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약간 심지어 그런 놀이기구 되게 많고 워킹데드 막 그런 것도 되게 해볼 생각은 없었는데 가서 해봐서 되게 후회 없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너무 재밌었고 다시 또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그 뭔가 가서 원래 사진을 잘 안 찍는 편인데 가서 뭔가 그런 분위기에 사진을 찍고 또 세이한테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또 보여드렸죠. 찍어서 보여드렸죠. 근데 제가 또 흑백을 너무 좋아해서 블랙 앤 화이트로 또 필터를 치우고 올렸습니다. 뭔가 그런
그런 aesthetics, yeah, 그런 black and white aesthetics를 되게 좋아해서 it's got that Tumblr vibe 뭔가 그런 걸 I think I like 그런 aesthetic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Yes, 흑백. 여러분 혹시 흑백 좋아해요? Do you guys like the black and white filter? Yes. Yeah. Yeah. 음.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you know when you have like when you go to like when you search images and then there's like the picture of the galaxy but it has like those really meaningful quotes. Like you know what I mean? 약간 그런 은하? 그런 우주? 갤럭시 막 그런 류의 사진? 그런 에스테틱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요. Oh, speaking of galaxies and space and that kind of stuff, I did see a fellow stay who is a young female astronomer. And I guess she was saying that through our music she could gain strength and everything. And I just wanted to point that out.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trying so hard and really doing what you enjoy doing. And gaining strength from Stray Kids. So just know that we always watching our stay. So just joking. 아무튼 네 좋아요. 자 그럼 다음 노래로 넘어가려 하는데요. Oh, Chen My Booster. Oh, that's a pretty cool. Yeah, that's a nice thing to say. 뭔가 되게 오랜만에 해서 뇌가 안 돌아가요. 자, 그러면 다음 노래로 넘어갈까요? 제가 스테이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아, 맞아요. There's this song. 이분들도 최근에 컴백한 분들인데요. 이 노래도 되게 좋아서 요새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다음 노래, Let's go! 예. I'm so bad. Hey. I'm so bad. 눈 보는 다다다. 기계도 blablabla. 더 늘어지기 전에 보란 듯이 collect. 꺼내지 마. 돌아봐자 틱틱톡. 아니 무슨 잔니? 이달의 소녀 선배님들의 So What입니다. Let's get confused. 아무튼 이 노래도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컴백을 했는데요. 뭔가 이런 색다른 모습으로 컴백을 한 우리 선배님들이 되게 신기해서 최근에 또 많이 듣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천하는 찬이. 오케이. 자, 그러면 베이비 포토스. 맞아요. 베이비 포토스. 저희 스트레이키즈는 그날 이후로 네 스트레이키즈가 아니고 베이비 포토스입니다. 와 근데 진짜 저도 그렇게 그 번역기를 그렇게 많이 돌리다 보면 그렇게 진짜 그 정도로 단어가 바꿀 줄 몰랐어요. I mean, how could Stray Kids become baby photos? That makes no sense. 아, 근데 뭔가 재밌고 신기해서 나중에 다른 단어를 한번
돌려보고 뭐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려고요. 정말 궁금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세벼! 안녕하세요, 베이비 페어리즈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차례 끝나고 꼭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네네네. So what? Wow, there's a lot of song recommendations. 오호. 찬이 얼굴 감상 시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럼 부끄러워요. 안 돼! 제 얼굴, 네, 너무 오래 보면은 좀 쑥스럽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자신 있어지겠죠? 아, 그래서 약간, 몰라요. 뭔가 사진 찍는 것도, 뭔가 어려워하는 것 같고, 뭔가 생각보다 쑥스러움을 좀 많이 타는 스타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뭔가, 가끔씩 듣는 이야기지만, 제 첫인상? 그냥 가끔씩 제가 되게 무섭게, 사람들한테 되게 무섭게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apparently, 제가 그냥 멍 때리거나, 아니면 그냥 어디 보고 있거나, 뭐 생각하고 있거나, 이럴 때, 약간, 제가 보이는 그 모습이 좀 되게 무서운가 봐요. Some people find me very, very scary. 정말 친한 사람들은 알지만,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를 되게 무서워해 하더라고요. 근데 편하게 이렇게 다가오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면은 또 제 성격이 나오니까 몰랐어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창빈이 아니면 우리 멤버들한테 들어왔는데 제가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을 때 그냥 보고 있기만 해도 뭔가 되게 무서운 게 느낄 때 있나 봐요. 무서운가요? 아니요, 차이나 무섭습니다. Anyway, speaking of 창빈이, 뭔가 창빈이가 말 나온 김 창빈이가 이따가 온다고 했거든요. 언제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잠깐 찬일방 한다고 잠깐 출연할 수 있다고 했어요. So maybe 저랑 같이 계속 시간 보내다가 이따가 창빈이가 들어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다음 노래로 넘어가려 하는데요. 혹시 스테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쭈쭈쭈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도 무서운 거 잘 못해요. 안녕 아기 사진. 안녕하세요. Stay. Stay를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건데이스, 건데이스, 건데이스 듣고 싶어요? 오늘 인트로로 나왔는데요. 건데이스는 아니요, 나중에. 건데이스는 나중에 들어주시겠어. Oh, speaking of Gondes, I saw a Gondes reaction video on on the internet, and it was very fun. Well, it was by a few guys, and yeah, they Gondes 말고 it's just Gondes로 그 reaction 했고 그리고 막 다른 Stray Kids. Helpful guy to Stray Kids, meanful guy to Stray Kids 그런 것도 react하는 그런 사람들 봤는데 되게 뭔가 저희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괜히 뭔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I feel very good,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reacting to our videos. Yes, it's always nice to see you guys out there just reacted to any of Stray Kids content. It's fun watching Stays watching us. You know what I mean, right? 약간 저희가
저희를 보고 있는 스테이를 보는 게 가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Fruit salad, yummy, yummy. 오케이, 자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가져올 거예요. 아, 오케이, 좋아. 제가 또 이렇게 스테이한테 추천을 받으면 제가 또 이렇게 틀어야죠. 이분들도 또 최근에 컴백한 분들인데요. 아, 이 노래도 참 좋습니다. 제가 바로 틀죠. 스테이가 추천한 두 번째 노래, Let's go! 뮤직비디오도 챙겨보고 무대도 챙겨봤거든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 되게 멋있어서 스테이가 이렇게 추천하니까 뭔가 스테이도 확실히 좋아하는? 최근에 듣고 있는 노래인가봐요. 근데 네 노래 좋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가끔씩 그냥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요. 저도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오, 지금 상당히 정말 많은 노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추천이 나옵니다. 아, 저도 살살이에요. 아! 오늘 말이 안 돼. 말이 이상하게 나와요, 자꾸. 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일주일 해야 되나? 아, 근데 진짜 한 달 한 번은 좀 너무 긴가 싶긴 해요. 아무튼. 어, 덥다. 오케이. 자, 이제 슬슬. 넘어가려 합니다. 또 최근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겼죠. 저희 스트레이 키즈가 우리 이제 새로 나올 만화 신의 탑 스트레이 키즈가 인트로랑 엔딩곡을 맡게 되었습니다. 와우.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거를 그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표현을 약간 못하는 그런 느낌 알죠? 약간 사실 저도 만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호주에서 약간 어떤 만화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처음에 나오는 오프닝도 다
보고 진짜 노래도 다 외워서 막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저희 노래로 내가 만든 노래로 이렇게 또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유명한 웹툰으로 시작된 이제 곧 만화가 될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And I'm a really big fan of, you know, cartoons and, you know, these kind of animations and stuff.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뭔가 이 마음을 스테이한테도 한번 공유하고 싶었어요. 사실 너무 너무 기대돼요. 지금 너무 기대돼. 빨리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아! 사실 노래들도 되게 아까 사실 조금 걱정하긴 했어요. Because 뭐라 해야지? 그 이제 또 Stray Kids 어떻게 보면은 K-pop 이제 K-pop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지만 뭔가 이제 또 그런 OST를 맡게 되니까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I don't know if it would be right or wrong. Like it's really it was really hard to decide, you know, what was right for the for what's to come. 근데 다행히 그 측에서도 되게 만족했었고 그리고 저희도 뭔가 만들면서 아니 이런 웅장함이랑 이런 요소들이 확실히 이 주제랑 그런 거랑 좀 많이 맞는 것 같다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되게 만족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빨리 빨리 스테이한테 들려주고 싶고 저도 사실 웹툰을 되게 길잖아요 시리즈가. 저도 거의 한 반보다 좀 더 넘게 진짜 열심히 읽긴 했는데 확실히 그 내용을 저희가 그 곡 안에다가 담으면서 그렇게 작업한 기억이 있어서 되게 약간 모르겠어요. 처음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잘하고 싶어서 그런지 되게 엄청 열심히 노력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데 스테이는 너무 기대하지 마요. 알았죠? 아 뭔가 그 엄청 또 기대하다가 그 기대만큼 만족 못 시킬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빨리 듣고 싶고 yeah, I've been keeping up with a lot of the latest shows as well. Like you know the one where you know the main character has to defend his sister while you know defeating demons. Another one about you know seven sins. One about a really OP slime. But I've been watching a lot of stuff, and yeah, I 빨리 저 시에 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아, 스테이도 기대하고 있죠. Hey guys, you know, getting used to, not getting used to, looking forward to Shinetop. I guess looking forward to it as well. Yes! 다행이다, 다행이다. 좋아요, 좋아요. 저도 매우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노래로 이제 넘어가려 하는데요. 오, 맞아요. 제가 이 노래를 추천하고 싶었어요. Because 저도 확실히 정말 여러 가지 노래들을 듣거든요. 이 노래가 있으려나? 오! 오! 흠. I don't know if I can play it because it's not on here. 따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정말 많은 노래들을 들어서 이런 노래도 듣는다라는 것을 스테이한테도 들려주고 싶어서 이거 8년이나 됐네. 되게 옛날 노래구나. 아니야 있을 거야. 잠깐만요. 아 이거 아니구나. No 이건 아니구나. 아! 못 트나? 치고 싶은데 제가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와서 틀어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I was gonna play a Spanish song. It was a really good song that I really really liked listening to. 근데 I can't find it right now. Next time 제가 꼭 들었습니다. I search 배고 I search 배고파 나나나 나나나 I see the same in my life. I search 배고 자 그러면 다음 노래 다른 노래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왜 이날 저희가 그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alon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노래를 생각 못했는지 제가 아직까지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제가 실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기회로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 합니다. 자, 찬이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노래 같이 스테이랑 들을게요. Let's go! Chambang, Chigibo, Ah, Chiao, Y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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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릴게요. 아, 아 뭔지 알겠다. 그, 그, 오, 어때요? 어 나쁘지 않은데? 너무 귀신같이 나오잖아요. 난 그런 소리 많이 들어. 숙소에서 밤에 돌아다니면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 아니에요, 형. 자, 아무튼 그 네. 정말 잠깐 들어온 네 특별 게스트가 맞는지 좀 생각이 되는 네 창민 씨 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맞춰 드릴게요. 네. 됐나요? 아 네. 괜찮아요. 아, 굳이 안 맞추... 아 이게 의자가 높아서. 아 굳이 안 맞추. 의자가 높아서 의자가 높아서. 아 네 또 네. 이게 찬이랑 이렇게 창민이가 또 붙으면 또 그게 떠오르죠. 뭐야? 아, 저희 휴가 휴가 날 저 그거 즐겨보고 있어요? 아니 나 그거 너무 웃겼어. 제가 너무 와 잘, 제가 제, 너무 잘 찍어가지고 제 역대급으로 너무 너무 웃겼어. 제가 너무 잘 찍어가지고 아, 저 너무 잘 찍어서 그러니까 창빈이 얼굴만 자꾸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제 마지막, 얼굴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죠? 마지막 양치하는 거 하나? 너무 많이 나왔어. 아, 나 아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나는 사실 나 그게 너무 재밌게 나왔어. 진짜 재밌게 봤는데. 맞아요. 아 다른 뭐... 멤버들이 아니 저는 제가 잘 찍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멤버들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반성해야지. 내가 우리 네 맞아 반성해야 돼. 우리 직원 누나들한테
잘해야겠다 싶었어요. 아니 애들 다 와 네. 너무 잘 찍어서 아, 형도 다음 휴가 때 숙소에만 있지 말고 네. 좀 나가볼까 싶다. 안 휴가 때요? 아니면 우리 어디 다 같이 어디 한번 또 가고. 제가 놀아줬잖아요. 맞아. 네, 제가 놀아줬잖아요. 맞아, 재밌게 놀았지. 차이 형 심심할 것 같아. 제가 또 착하니까 또 놀아줬죠. 아, 근데 난 솔직히 너무 너무 좋았어. 약간 휴가인데도, 네. 약간 천민이 가족이랑 같이 고기도 먹고, 스키는 못 탔지만 네, 스키장은 가고. 맞아요. 약간 그런. 어땠어요, 스키장 가니까? 아, 너무 좋았어. 약간 타는 진짜 직접 타는 느낌이었어. 맞아요. 직접 타는 느낌이었는데 못 타서 네. 너무 아쉬웠어. 이거 뭐야? 아, 이 노래 듣고 있었어.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진짜. 모두를 떠나보는 역대급. 내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 확실히 이건 아닌 듯해 침묵을 지키는 사이에 모두를 떠나보는 듯해 Oh now I got to do something. 네, 아무튼 방금 들은 노래는 데이식 선배님들의 누군가 필요해였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 이 노래는. 어떻게 이 노래를 생각했지 그때? 아, 아쉽다. 아무튼 오늘 네. 제가 모자를 벗고 싶은데 벗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나도 머리가... 나도다. 머리가 심각해 나 지금. 맞아요. 심각한 상태. 잠깐만. 우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아니면 이거를 키울까? 어? 이게 낫다. 차라리? 아닌가? 상관없어. 되게 귀신 같은데요? 좀 너무 귀신 같은데? 찬이는 어두운 게 좋습니다. I like dark. You like dark? I like dark. 저 다크래퍼잖아요. 정말 다크래퍼인가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네. What was I doing? 맞아요. 뭐가요? 네. 방금 네 데이식 선배님들의 누군가 필요해 창빈이가 필요해라는 노래였습니다. 맞아요. 누구에게나 다 창빈이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듣기 좋은 누군가 필요해라는 노래였습니다. 창빈이 필요해 창빈이가 필요해 No oh. 가사가 노가 아닐 텐데 노가 아니야 아 당황했네. 좋아요. 그러면 찬민이 온 김 혹시 네. 추천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아 제가 또 오늘 온 이유가 있거든요. 아 노래 온 이유가 있어? 스테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 이게 뭔데? 네? 이건 창빈이 도와라 에요? 아 안돼 안돼 아 왜요?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아 그건 안돼요? 그건 아 근데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스테이 또 보러 왔기 때문에 우리 스테이한테 되나? 아, 근데 이거 틀면 또 혼날 것 같은데. 혼나지 않을 정도만. 우리 항상 그렇잖아. 우리 이렇게 합시다. 30초. 30초? 아, 30초 너무 길다. 20초. 딱 20초. 딱 20초. 어우, 20초도 긴데. 아, 이거 틀어도 돼? 아, 이거 틀면 안 돼? 아, 근데 잠깐만. 생각하면은 어차피 우리 그때 그 인터넷 영상 사이트에서 네. 또 어떤 영상을 통해서 다른 우리 여기 컴퓨터 안에 있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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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괜찮지 맞습니다 또 제가 아, 그렇죠 괜찮을 거예요 괜찮겠지 네 아, 스테이가 또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해하니까 들려주고 싶네요 오케이 최근에 또 작업한 와 이거 틀어도 되나 안 혼나나 나 형 혼나면 형이 책임질게 그래 어차피 여기 제 방 아니잖아요 찬방이잖아요 혼나면 어차피 형이 혼나는 거야 와 호스트는 호스트가 책임집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한번 가보지 한번 가봅시다 네. 네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한번 가봅시다 네 찬방에서 최초 공개예요 여러분 와 이거 약간 아 모르겠다 아 형이 책임질게 오케이 잠만 제 첫 공개. 와. 모르겠다. 들어봅시다.
이건 바보라도 알아. 너만 한 건 내게 없다. Go 다시 널 향해 one more step. I will never stop. 돌아서면은 안 돼. 늦었다. 너에게 돌아가는 길에 막차가 끊겼다. 여기까지. 너무 많이 들었어. 안 혼날 거야, 안 혼날 거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몇 초 들었죠, 저희? 거의 몰라. 지금 몇 초 들었어? 지금 거의 거의 한 20초 들었는데. 와. 네. 아 모르겠다. 뭐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이건 창빈이도 괜찮아. 제가 이건 회사에서 몰라. 야, 이게 어떻게 몰라 지금? 어, 이거 프리라이브인데 못 본 걸로 해요. 네, 세이도 비밀로 해주세요. 아, 여러분 그냥 원래 이렇게 뭐든 던져봐야 돼요. 예, 항상 창빈이가 던지고 항상 뒤처리는 제가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제가 또 리더니까. 아, 제가 던지고 아, 그쵸. 멤버가 항상 책임을 져. 아, 그렇지. 그렇지. 어쩔 수 없어요. 좋은 리더네. 아, 좋은 리더죠. 너무 약간 그 멤버한테 책임을 떠맡기는 거죠. 그치. 되게 좋은 리더예요. 너무 좋은. 왜요? 왜요? 아니, 너무 좋은. 약간 그 그렇지. 어, 언제나 항상 도전을 하고. 네, 도전을 앞서 나가야 되니까. 앞서 나가야 되니까. 아, 제가 시도를 하고. 그치, 그치. 그 책임은. 아, 그치. 멤버한테 묻는. 그치. 아, 리더죠. 네.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 또 책임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또 멤버들이 있거든요. 아, 그치,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회를 주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무리했다. 사실, 또 이 곡 말고도 스테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정말 많은데. 많지. 정말 많지. 여기까지만 하자. 네, 여기까지만. 또 우리 LA 가서도 작업한 게 많잖아. 네. 아, 카톡이 왔네요. 아유. 아이고. 올라오래? 올라오래? 아,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네, 아무튼 네, 어 이거는 네, 못 들은 걸로 하고. 네. 네. 어, 네. 이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 우리 창민. 네, 지금 어 세이가 네. 인사를 나누는데. 예. 네. 네. 세이 우리 창민 잘 지냈죠? 아, 잘 지냈어요. 네. 지금 약간 부들부들하고 있는데, 예, 네. 참이 잘 지냈죠? 예. 네. 아, 괜찮아요. 전 괜찮습니다. 가쁜 싸. 좋아요, 좋아요. 네, 어 오늘 스테이랑도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희도 확실히 약간 작업하다 보면은 네. 그런 약간 소리랑 네. 막 악기들, 네. 막 이런 거를 되게 약간 신경 쓰면서 작업할 때 많잖아요. 네. 또 최근에 약간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약간 샘플. 샘플. 예, 샘플에 대한 것을 또 얘기하고 싶은데 네. 어 사실 샘플은 그 사실 직접 어차피 다 사는 거라. 맞습니다. 샘플은 저 어떻게 써든 진짜 다 상관없어요. 네, 그렇죠. 약간 한번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가자 그럴 때 있었잖아. 한 샘플 가지고 각자 알아서 아, 작업물을 만드는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 사실 샘플은 진짜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진짜 그 정말 그대로 써도 되고 어떻게 쓰느냐. 약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착 달라붙는 약간 그런 곡을 만드냐. 그런 게 되게 약간 그런 방식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능력이죠. 맞아요. 능력이고 센스고. 그렇지. 약간 그런 게 뭔가 있어서 또 뭔가 저희가 작업할 때도 되게 한번 진짜 우리 세이한테 그런 거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형 항상 그러고 있잖아. 그죠? 하나씩 듣는 거요? 소리 찾느라. 아. 계속 이런. 그래서 소리 찾는데 진짜 오래 걸리죠. 맞아. 그래서 약간 가끔 세이한테 약간 작업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긴 한데 네. 그거 자체 너무 길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지 않아? 그죠. 근데 그 긴 것도 이제 세이는 좋아할 거예요. 그런가? 네, 좋아할 것 같은데. Maybe next time. 맞아요. Maybe next time. 그리고 샘플은 또 직접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 형도 있어. 몇 개 만든 거예요? 어, 제가 녹음한 거 있어요? 어, 여 있어. 여 하나 녹음한 거 있어. 여. 여러분 이게 마이크예요. 맞아, 여기 어때? 저기서. 아, 저는 만족해요. 이 환경에 만족. 어, 나도 약간 아늑해. 아까 그 같은 노래도 여기서 녹음했어요. 아 그죠? 맞네 그죠? 맞네 그 승민이랑 맞습니다. 아 맞네
이따 이거 끝나고도 또 녹음할 거고. 아니요, 그땐 한이가. 한이 먼저? 아니. 아니요? 한이한테 양보하기로 했어요. 아, 오늘 그냥? 전 내일 하려고요. 내일? 네. 그래? 왜냐면 내일 회사 오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한이한테 양보를 하고. 좋은 형이네. 네. 좋은 형이네, 아주 좋은 형.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의 1시간 다 돼가거든요. 벌써요? 네.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이제 쏟아지는 듣기 시작할게요. 쏟아지는 듣기? 네? 나 그거 아직 가이드 있을걸? 쏟아지는 듣기요? 응. 그게 뭐예요? 쏟아지는 대파. 아, 그 노래. 응. 그거 있을 텐데 잠깐만. 우리 한번 들어보시다. 우리가 그 녹음한 거. 이건 괜찮을 거 아니야? 이거도 괜찮지. 괜찮겠지. 그죠. 괜찮지. 이미 한 건데 뭐. 괜찮지. 있을 거야. 어? 아, 여기 있다. 오. 응? 없네. 없어요? 어? 있나? 있을 텐데. 오. 있네. 형이 녹음해 놓은 거 있어. 아니, 쏟아지는 새끼 들어야 돼. 이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 어! 와우! 이게 처음 됐을 때 되게 진짜 확 꽂혔는데.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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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서 되게 통쾌해요. 맞아. 뭔가 모든 걸 쏟아내는 느낌이야. 그래서 쏟아진다 하잖아요. 쏟아지는 대포. 정말. 네. 노래 또 뭐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었어. 아, 이거 들었어. 형 이거 들었어. 이거. 아, 형이 한동안 빠져 있던 거. 지금도 빠져 있어. 어떻게 보면. 너의 잠깐 있다. 이게 사실 실제로 하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와, 그때 우리 이거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들었었잖아. 이 에너지로 올라왔어 진짜. 네. 아, 대단해요. 와, 진짜 역대급인 거 같아. 리스펙. 진짜 리스펙. 그래, 형들 몸이 너무 좋아. 너의 삶까지다. 와우. 장민이가 우리 세이한테 추천한 노래 있어? 저요? 응. 요즘 추천 있으면 그걸로 추천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거요, 그거. 뭐야? 뭐야? 요즘 발라드도 듣거든요. 오. 아. 아, 네, 발라드. 음흠. 발라드. 아, 저 그거 좋아요. 이거 괜찮나? 아, 네, 해줄게. 됐어. 오. 어? 이 노래 진짜 좋은데. 이 노래 아닌 것 같은데. 이 노래 아니면은 uh-huh. 그 이분이 커버한 거 있거든요. uh-huh. 그 진짜 좋아요. 형도 그때 미국에서 듣고 진짜 좋아했어요. 어? 커버. 아. 커버. 문제 알겠다. 그거 들을래요? 그거 들을까? 진짜 좋아요. 밑에 있어. 아, 이거다. 이거. 네. 오. 오케이. 찬빈이가 추천하는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커버하신 건데 와 진짜. 근데 호텔방에서 들었을 때. 네. 맞아, 이거 되게 좋았어. 들어봅시다. Let's go. 느낌이 새롭습니다.
to believe we were burning on the edge of something beautiful, something beautiful. Selling a dream, smoking mirrors kept us waiting on a miracle, on a miracle. Sick all through the darkest of days, heaven's a heartbreak away. Never let me go, never let me down. So don't you give up, nah, nah, nah. I won't give up.들었을 때 처음 듣고 우와 이거 뭐지 진짜 싶었는데 차미가 추천한 Sorry if I get your name wrong Kiana Lead? Led. Kiana Lead? Kiana Lead?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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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ana Led? L-E-D-E Kiana yeah. Lead yeah. Let Me Love You mashup 였습니다 와우 아니 이게 곡 세 개? 세 개 정도 있나? 그치? 그런 거 같아요 세 개 정도 있는데 이게 이 연결이 되게 매끄러워서 난 그것도 되게 놀라웠어 아 노래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 좋아요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분 노래 되게 다 좋더라고요 정말 이 노래 진짜 최고 이거? 네 진짜 최고 오케이 이거 엔딩곡으로 들어야 되겠다 오케이 네 진짜 좋아요 진짜? 그 정도야? 네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다음 찬방은 또 다음 달에 돌아오겠지? 다음 달이요?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아 근데 너무 기다려진다 아 저 애청자인데 애청자도 많이 해주시지 아 아 맞아 나도 이게 그 기다리는 타임이 조금 약간 너무 간질간질 걸리나 해야 되나? 그러면은 찬방 말고 보고 싶으면은 뭐 제 거나 이런 거에 게스트로 출연해요 아 그래 어때요? 그래 그러면 창미가 아 그래요 그럼 창미가 오늘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브이라이브로 우리 스테이를 찾아온다 하니까 제가 한 번쯤은 제가 창미 스테이한테 좀 물매 맞아요. 창미가 VR 때 잠깐 이렇게 특별 게스트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요. 스테이랑 즐거운 시간. 제 VR 진짜 재밌어요. 보리 있어요. 아 그래? 형 흐름이 되게 있지. 아 그때 그 현지랑 같이 했었구나. 아 그것도 있고. 그 혼자 하는 것도 있거든요. 현지랑 하는 거는 약간 그때 정했거든요. 아, 그 약간 리뷰 아니 어, 약간 감상 막 그런 거 하기로 했고 근데 그때는 이제 막 했고 그때 막 아니 근데 그것도 재밌었어 되게 재밌었어 저 혼자 하는 거는 막 랩 교실 많이 하고 랩 교실 저 혼자 막 진지해져가지고 막 랩 교실 kind of like Sir Jason 아, 스테이가 다 그거 해요 라임 맞추고 막 그래요 라임 다 오. 진짜 잘해 아 나 안 그래도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 그 뭐냐 이렇게 인터넷에서 봤는데 스테이가 노래방 가서 네. 미로를 불렀대 네. 근데
뮤를 부르다가 창빈이 랩 파트를 톡톡 퍼서 어디 하면 여기를 완벽하게 했는데 이게 내가 까불래 까불래 하다가 혹시나 그 다음 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이거 잘했나 싶었는데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스트레이트 키스 후까지 완벽하게 했다는데 그게 너무 그거 듣고 되게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어렵지 않나요? 나도 아직 못해. 독 덧 버섯 어디 한번 까라바라게 독 버섯 아, 그게 박자가 너무 어려워요. 아 입이 자꾸 꼬이는 거야. 독 버섯 어디 한번 까라 네 여기까지 어렵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저도 라이브 하기 어려워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까지. 항상 제자리에 서서 하거든요. 아, 혹시나 뭉개질까 봐. 문제 알 것 같아. 너 그 거기 그 MR이 네. 되게 중요하잖아. 맞아요. 네 아무튼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빈이가 추천한 곡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야? 어? 뭐 들었는데? 뭐 들었어? 안 들었는데? 나만 똑똑 소리 들었어? 아 그래? 아 오늘 귀 되게 예민한가 봐. 오케이 아닌 걸로. 찬영이 되게 아 저 그럴 때 많아요. 이상한 소리 많이 들어. 이상한 소리 많이 들어. 약간 아 뭐 귀가 좀 이상해요. 약간 너무 비정성 완전 귀신이네요. 귀신. 누가 래퍼 아니야 아까. 네 마지막 노래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좋아요. 한동안 이 노래밖에 안 들었어. 프리코스가 진짜 좋아. We went from 2 AM calls to zero communication. Yeah, we spent too long in heaven. Yeah, we felt the elevation. Just 'cause it's different and we're not the same. There's so many things that have changed. I got no trouble with my pride. Got trouble cutting ties. I don't wanna be your ex. Ooh. We were too good at being friends. Can we still hang out on the low? Get wide. I don't wanna be your. I don't wanna be your. It's your gut up with a taste. When you're54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또 봬요. 아 자네인가? 아 자네인가? 성격 급한 친구 왔네요. 아 자네 자네인가? 아 끝난 줄 알았나? 다른 데서 안녕하세요. 아 네 이렇게 마지막에 출연하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이가 아유 왔습니다. 아유 잘 왔어요. 아유 그래요. 다들 잘 지내셨죠? 왜 왔어요? 좋습니다. 네? 아, 왜 왔어요? 저 그 당연히 스테이크 보고 싶어서 왔죠. 아 이미 말했어요. 너무 많은 거. 왜 하여튼 그때 같은데 네. 그때 우리 그 해외에서 이거 찬반 하다가 계속해서 네. 끼고 그때 아 그때 샤워하고 아 청바지는 오늘 여기 있었네. 선글라스 여기 있죠. 이거 가능한가? 아 네. 되게 신기하다. 벌레 같아. 아, 진짜. 벌레 같아. 아니 그 약간 잠자리 같은 거. 아, 잠자리 같은 아 그거 거. 있잖아. 네. 그 모장과 비닐인가 그 여기 고글 달려 있는 거. 아 그거요? 형이 형이 사준 건가? 어. 근데 선물로 생일 선물로. 응. 내 추천해 준 건가? 아니면 아 맞네. 형이 추천해 준 거네. 추천해 줘서 맞아. 내가 샀는데. 아 내가 이거를 선물했어. 이걸 선물해 줬어. 이거를 선물해 줬어. 아 이거 선물해 줬어요? 그때 공항에서. 와 이거 비싼데? 맞아. 아니 이거 그때 공항이어서 이게
아주 쌌어. 와, 천이 형 플렉스. No man, stop. Yeah. No. 여러분 stop.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냅니다. 저희는 또 무사히 저희가 네? LA 갔다 왔죠. 그렇죠. 아, 한시. 딱 마지막에 오네. 그러게. 그리고 저 저번에 이랬던 것 같은데. 방금 카톡 와가지고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저번에도 이러지 않았어. 그러게요. 왜 딱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이도 이제 녹음할 게 있고, 네 아직 저희가 열심히 할 게 많아서. 아까 예. 그거 들었어. 어떤 거? 어쩌다 보니 이렇게 3열차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와, 이거 하트수 되게 많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갈게요. 차이는 또 가보고. 아, 여러분 알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아무튼 저희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 안녕, 여러분. 바이바이. 나왔지.